자, ES에서 54V 전지가위가 나왔어. 전지가위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 이거 잘라져요, 저거 잘라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자. 54V고 얘가 최대 절단이 40mm까지 돼. 40mm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엄청 굵거든. 일단은 언박싱. 언박싱. 오! 오야! 오야, 가방 넣어준다. 가방. 오! 좋다. 왜냐면 사용하고 난 다음도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관을 잘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되겠죠? 배터리는 신형 배터리 좋아요. 자, 신형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내가 보기 얘가 가위일 거고. 오야 오야, 얘네 디테일하다. 이거 그거야. 권총지, 전지가위 집이라고 해야 되겠지? 전지가위 집 넣어준다. 자, 일단 본체 한번 보자. 실물을 본 적이 없거든, 내가 가위를. 짜라짜라짜. 와, 이빨 봐. 이빨 봐. 일단 가벼워. 당연한 얘기겠지.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립 매우 좋고 날 크기가 넘사벽이네. 날 크기가 엄청 커. 자, 배터리를 일단 연결해보자. 뒷부분을 이빨에 맞게 끼우고 체결. 튼튼하게 불량나지 않게 체결을 해주고. 아, 나 신형 배터리 너무 좋아. 전원을 연결하고 배터리 온! 자, 작동을 시켜보자. 보통은 두 번 누르면 꾹 누르면 얘도 전원이 있나? 아, 미안합니다. 두 번 누르면 우와! 자, 한 가지만 실험해보자. 위험하잖아, 전지가위가. 손이 닿으면 안 잘리는 안전 센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게 보통 고급형이라고 부르거든. 보통은 이야! 힘 좋네. 묵직하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여기 안에 있는데 닦이면 위험하겠지? 근데 일단 기능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40mm야. 이제 감이 오나? 얼마나 굵은 나뭇가지를 자를 수 있는지. 자, 꾹 누르면 그렇지. 굳이 두꺼운 나무를 안 자르고 가는 나뭇가지를 자르는데 이빨이 크게 벌어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게도 할 수 있고, 꾹 누르면 잠기는 거. 왜냐면 벌어져 있으면 위험하잖아. 자, 다시 원위치. 꾹 누르면 소리가 한 번만 나면 이빨 벌어짐 조절. 두 번 나면 잠금. 오케이. 나뭇가지 한번 잘라 가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ES 충전 예초기 아까 언박싱 해봤는데 괜찮네요. 나는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가방이 없으면 충전 전지가위들 보관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방을 넣어줘요. 굉장히 튼튼한 천 가방을 넣어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 켜기 전에 잠깐 실험을 해봤거든요. 힘이 기가 막힙니다. 54V고 40mm라서 그런지 힘이 기가 막혀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방에다가 싸둔 이유는 이렇게 보관을 해두면은 편리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가위.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가위 집만도 별도로 쓸 수 있는 선이 있고 가방 허리끈에다가도 끼워 쓸 수가 있거든요. 이 가위 집이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연결을 하고, 자, 꾹 눌렀죠. 꾹 누른 상태에서 잠그고 가지에 넣게 되면 무겁지 않더라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잘 구성품으로 넣어준 것 같고요. 그것도 절미할게요. 꺼내서 열었죠. 와, 이 벌어지는 거는 참 좋다. 자, 몽둥이를 일단은 준비를 하고요. 들어가잖아요. 장난 아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손을 인식을 해버려요, 나무가. 생나무기 때문에 수분을 먹어서 제 손을 인식을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옷으로 잡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빨에 가득 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르잖아요? 장난 아니죠? 힘이 안 모자라요. 힘이 남습니다. 입안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이빨 안으로 들어왔죠? 이거 거의 몽둥이 수준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40mm 이상에서도 됩니다. 이 정도 능력치면 40mm 이상에서도 진짜 아무런 문제 안 돼요. 보통 이런 정도의 나무 굵기도 좀 버거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빨 예리한 전선 가위로 전선 자르는 느낌? 엄청 잘 잘려요. 그리고 제가 이런 줄류들, 줄 달린 이런 충전 전지 가위들이 불편했던 게 제가 팔이 굉장히 긴 편에 속하잖아요. 제가 키가 187인데 팔도 제가 옷을 입었을 때 111 정도로 팔이 긴데 안 모자랍니다. 손을 바꿔서 하면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돌려서 하잖아요. 선 짧아서. 근데 그냥 앞으로만 해도 짧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유롭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배터리 컴팩트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잘 만든 제품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지 가위, 우리가 이런 전지 가위류들 쓸 때 고지 가위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애매했던 게 우리가 자를 수 있는 능력치였잖아요. 조금 굵은 거 자르려고 하면 힘에 받쳐가지고 이빨 벌려버리고 못 자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 능력치가 40mm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전원을 끄고 밑에 있는 배터리 연결부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손잡을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 연결 단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그 배터리 연결 단자를 꽂아줍니다. 넣어서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예초기의 헤드를,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나비 너트가 두 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 나비 너트를 해제를 시켜주고요. 엽니다. 열면은 연결시킬 수 있는 배터리 연결 단자가 추가로 또 있어요. 근데 얘가 올라오거든요. 올린 다음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체결을 시켜주고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착 하고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나비 너트를 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스위치 전원 버튼과 위쪽에 상태 표시등이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비 너트를 체결합니다. 기본적으로 충전 전지 가위를 연결을 했을 때 1m 80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올려주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스프링입니다. 나중에 빠졌다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안쪽에 스프링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배터리 연결 단자 부분을 이렇게 코일로 말아놨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고 2m 50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를 들고 4m는 거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이도 커버가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커버가 가능하냐면 이런 정도의 높이의 나뭇가지도 죄송합니다. 전원을 안 켰어요. 이런 정도의 나뭇가지도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진짜 웬만한 굵기는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주인분에게 허락을 받고 좀 쳐라라고 허락을 받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전지가위로는 힘들었던 나뭇가지도 쉽게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나뭇가지도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치로 일을 하시는지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보통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며칠 전에 전지가위를 사러 오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충전 전지가위를 사러 왔다. 어느 정도의 작업을 많이 하세요? 많이 자른다. 어느 정도의 굵기를 자르세요? 굵은 것도 자르고 얇은 것도 자르고 뭐 이것저것 자르지? 이거 쓰시면 됩니다. 40mm의 능력치에 54V 6A 배터리, 굵은 나뭇가지를 오래오래 자를 수 있는 고지톱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ES는 뭐죠? 맞습니다. 가성비죠. 우리가 옛날에 고용량 배터리에 선을 연결해서 쓰는 전지가위들은 기본 200만원 이상이었어요. 100만원 후반대면 다행이고 300만원 넘어가는 것들이 수두룩 팩팩했죠. 40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ES 배터리가 여러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ES가 제가 옛날에 ES 등짐 배터리로 출시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 큰 배터리를 어떻게 메고 작업을 하냐라고 저한테 많이들 뭐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배터리를 위해 시장은 배터리가 승부를 볼 거다, ES 배터리 정말 출시를 잘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세계관을 확장을 하면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ES에서 새롭게 출시한 54V 충전 전지가위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정말 잘 맞는 제품이고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미세 잔량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상태 표시 등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러면 장시간 사용을 하시거나 많은 양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께 배터리를 체크를 해가면서 그 다음 배터리를 쓸지 말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고지톱에 손잡이 하나가 달려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손잡이를 잡고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옆으로 측면으로 남아있는 손잡이가 하나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이외에는 힘 좋죠? 오래 쓰죠? 배터리 본체 안 붙어있으니까 가볍죠? 선 길죠? 저렴하죠? 뭐랄 거 없습니다. 가방 넣어주죠. 왜냐면 나중에 다 들고 다니면 지렁지렁 들고 다니면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ES에서 새롭게 출시한 54V 충전 예초기, 요렇게 제가 하고 있는 한 세트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나 쿨조끼 왜 안 입고 왔을까요? 뭐 촬영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